쌈배한데 피곤하신다면서요? 나중에 피죠. 인천나루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나올님. 예, 찐 맞고요. 어쩔 건데? 찐따라고요? 어우, 유치. 아니, 네가 네 입으로 찐이라, 찐이라네. 아니, 반말하세요, 왜. 응? 미안합니다. 반말하지 맙시다. 저 새끼 네. 누군데? 몰라, 자기가 찐.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맙시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욕들하고 이렇게 천박하게. 마이크 좀만 줄여주면 안 돼요, 나을래? 네가 줄이세요. 쓸데없이 너무 큰데. 아, 아, 님들, 아, 말 안 할게요. 네, 하지 마세요. 아니, 뭐가 찐이라는 거야? 아, 그 코트 그거. 코트가 저기 인천나을이잖아. 아, 몰라. 어쩔 건데. 어차피 날아갔는데. 몰라, 이 새끼가 찐이래, 갑자기. 날아갔는데 어쩔 건데. 그니까. 어? 이 새끼 아직도 코트한테 빠져갖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 야, 저 사람 진짜 코트야. 아니, 어쩔 건데. 어차피 날아갔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분 나라카이. 저분 진짜 코트라고? 응. 멍치지 말고. 진짜야, 진짜. 알아. 어, 너무 지겹다. 어, 여러분 너무 지겹지 않아요? 얘네들 패턴? 그죠? 오오. 진짜 징그럽다. 아니잖아. 진짜야, 멍청아. 오, 재미없어. 이 새끼 뭐 벽 보고 말하나? 야, 코트야. 반말하지 맙시다. 반말하지 맙시다. 코트님. 반말하세요. 예. 가나다, 가나다라 와봐서 해봐요. 상호간에 좀 존중을 좀 해주세요. 야, 근데 목소리가 코트 맞는데요? 맞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맞네. 어, 코트님 반갑습니다. 코트 지금 방송 중인가? 한번 봐볼게요. 어, 누가 한번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다니까. 코트 맞다니까. 똥멍청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번 대답을 하느냐? 대중들은 개새끼들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긋지긋하네요. 지들이랑 조금 다른 개체가 보이면 그저 물어뜯고 달라들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화를 내세요, 개새끼야. 정말 하이에나 새끼들이 따로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 근데 코트님 이 방에 왜 들어오신 거예요? 그냥 귀신 얘기한다길래 그냥 문 닫고 들어왔더니 개병신들이 시비들 걸고 그러고 있잖아요. 인생 인간 패배자 새끼들이, 인간 쓰레기 새끼들이. 응? 그렇지 않아요? 아, 근데 코트님 아니 이제 아침도 요즘 오야 진짜 방송하고 있어. 아씨. 아, 하지 말자. 일단 아, 근데 뭐 어쩔 건데. 사람들 사람으로 대화를 해보자. 어. 자기들이 짐승 대우를 자처한다니까. 그래. 그러니까 내가 욕을 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잘못을 했다, 얘들아. 개찐따 새끼들. 아. 아, 얼리. 아, 그게 아니라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 지금 아? 약간 어쩔... 앳된 목소리로 그 웃었던 사람 닉네임이 어떻게 되시죠? 뭐가요? 저 라라님. 아, 라라님이구나. 어, 저거 봐. 저, 아. 아, 도서관님이네. 네네. 아, 도서관님이시네. 도서관님 친구 없죠? 죄송합니다. 예. 네. 이 빡빡이 새끼야. 그냥 좀 죄송하지만, 아, 진짜 정말 부탁드릴 테니까 좀, 저, 얼굴 안 보인다고 사람들이랑 말 섞으려고 하지 마세요. 코트님, 코트님 팬입니다. 코트님 귀신 본 적 있으세요? 전 아니 얼굴은 계속... 지금 아아 진짜 싫다. 내렸어요, 내렸어요. 우리 방에 먼저 있었으면서도 우위점을 가져갈 수도 있는데 말 계속 해가지고 저렇게. 코트님 팬이에요. 가장 쓰레기 자리로 가버리지. 코트님 노 코트님 노래 한 곡만 해주시면 안 돼요? 강제로 좀 했으면 나오거든. 아니 그렇잖아. 이 저 교도소에서도 그런 규율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들어온 사람이 이제 웬만하면 이제 그 뺑기 예 저기 그쵸. 똥간 바로 옆으로 가는데 저 사람 미리 자리를 선점해놓고 지가 똥간으로 가잖아요. 왜 지가 똥을 똥간에서 치우려고 저 변기 치우려고 저러고 있는지. 아 근데 코트님 뭐 질문 하나 해도 돼요? 예예 예, 예, 말씀하세요. 혹시 귀신을 접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귀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어, 왜죠? 흑인 귀신 보신 적 있으세요? 흑인 귀신이요? 자,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지구상에서 네네. 가장 핍박받고 가장 어떤 고통을 받고 이랬던 민족이 역사상으로 봤을 때 흑인 노예, 노예 시절도 있었고 정말 그 미국 땅에서 힘겹게 네. 살았던 그 아프리카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흑인들은 네네. 정말 큰 어떤 그 탄압을 받고
학대를 받고 살았잖아요. 네네. 근데 전 세계를 뒤져봐도 이 흑인 귀신을 봤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귀신이 뭡니까? 귀신이 왜 만들어져요? 한 때문에 한. 그렇죠. 예, 생전에 그 살아생전에 그 한 때문에 만들어진 건데 그들은 엄청나게 그 고통을 받았어요. 가족 단위에서도 애들이랑 엄마랑 한 명 한 명 다 찢어놓고, 예, 그리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흑인이 죽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귀신하면 그 귀신 어떤 클리셰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이제 그 여자가 머리를 풀어 해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도 그런 귀신들의 모습들은 너무나도 정형화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흑인 귀신이 너무 개체수가 적잖아요. 있다고 할지라도 너무 적으니까 이거는 나는 귀신이 없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근데 뭐 막말로 미국에서도 처녀 귀신 본 사람이 없다는데 똑같은 논리 아닌가요? 미국이 그 김코구모가 지금 울리는데 저요? 네네 좀 꺼져 주시면 안 될까요? 아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분 같이 변기를 닦으세요. 예. 그 네.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있는 그 귀신들도 거진다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해가지고 그 클리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별로 귀신을 믿지 않는 편이에요. 그냥 흑인 귀신 얘기만 했다 하면은 이게 지금 다 예. 귀신 전문가들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근데 흑인 귀신이 일단 네. 흑인은 검하잖아요, 그죠? 네. 검해서 그안 보인다 뭐 이런 얘기 하실 것 같은데. 그렇죠. 웃지 않은 이상 안 보이죠. 밤에는. 그런 대먹지 않은 병신 논리로 귀신 얘기를 하려고 방을 파신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좀 죄송한데. 네. 좀 그렇네요. 근데 코튼이 이 방을 제가 좀 많이 만드는데 네. 그 뭐냐 최근에 일본 그분이 죽었잖아요. 일본 아베. 아, 아베요? 예. 네, 근데 그거를 맞춘 분이 계세요. 아, 그런 거는 이제 그 어떤 심령 현상이라기보다는 네네. 때려 맞춘 거죠. 송혜 선생님 돌아가실 때도 SNS에다가 트위터에다가 글 싸지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노년 배우들, 어떤 중년 배우들 그저 노년 예. 네. 굉장히 좀 나이 많으신 지긋하신 어르신 연기자분들이라든지 네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 언제 사망 날짜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송혜 선생님이 들어맞아갖고 그게 굉장히 좀 이제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냥 때려 맞춘 거죠 그냥. 예. 아 근데 그거는 범위가 좀 크잖아요. 그분은 뭐라고 했냐면 예. 그분이 아베가 7월 13일인가 그때 죽었거든요. 근데 예. 7월 7일쯤에 네. 한국에서도 되게 유명한 일본인이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뒤에 아베가 그렇게 죽었잖아요. 근데 그런 음모론자들이 하는 얘기들은 사실 뭐 크게 어떤 저 실체가 없는 그냥 그런 얘기예요. 그냥 얘기했는데 때려 맞춘 거죠. 어떻게 보면은. 네. 아니요. 근데 그분 집안이 무당이라고 하셨어요. 아, 뭐 영상 네. 있어요? 아, 영상은 없죠. 아, 영상 아까 글만으로. 아니요. 그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에 욕을 했죠. 그 왜 자꾸 주작을 하시냐. 근데 네. 그럼 지금까지 뭐 이렇게 인도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뭐 어린이 뭐 예언자 무슨 미래를 보는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뭐 눈먼 할머니가 무슨 뭐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 다 때려 맞추고 이런 것들은 노스트라다무스도 마찬가지고 틀려가는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거고 그리고. 그런 거는 사실 그냥 저 음모론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뭐 인터넷상에다 그냥 아무 말이나 그냥 했는데 그게 들어맞은 경우인 거고. 네. 어떻게 남의 여자입니다. 네. 뭐야? 여자. 이거. 아. 진짜 그렇게 괴물들이 들어오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귀신보다 인간이 더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시죠? 방금 들어왔다 나간 저 인간 핵괴물 새끼나 이 방에 있는 김코금호거나 도서관이나 네, 저런 인간 구실을 못하는 새끼들이 제일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코트님 네, 그냥 야물어주세요. 전 새끼들은 태어났으니 사는 거거든요. 네. 말을 그렇게 하세요. 말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그러면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김코금호님 무슨 일 하세요? 저 피자집이요. 보통 아 어디서 뭐라고요? 직업을 물어보면은 보통 어떻게 얘기를 하죠? 저 피자집에서 알바해요.
뭐 저 피자집에서 배달해요. 아르바이트해요.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피자집이요. 그러니까 지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예? 머리 부비적거리면서 똥구녕 그냥 긁적거리다가 그냥 피자나 시켜 먹고 옆에 있는 치우지도 않은 옆에 콤비네이션 피자 그 박스 그거 보고 그냥 뭐 없을까 슥 눈여겨보다 피자 박스 저 피자집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네. 그렇게 유추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 옆에 마라탕 통이 있었나? 마라탕 집에서 일했다고 했겠네요. 그거보다 쟤는 이제 그냥 먹는 게 이제 식습관이 피자 같은 거 좋아하는 거죠. 네. 이거 왜 물어보신 거죠, 코트님 그러면? 안 믿으실 건데, 그죠? 자, 그리고 도서관님 무슨 일 하세요? 저 토큰 출근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유치하잖아. 유치하고. 저 찐따새끼는, 찐따새끼는 어딜 가도 찐, 오프라인이건 온라인이건 찐따인 거예요. 네. 그 애써 부정하려 들지 말란 얘기입니다. 존나게 재밌죠. 아니, 코그모님 진짜 피자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그렇게 뭐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일단 토크온 유저 특 직업 물어보면은 발끈하거나 발끈하거나 망상 얘기해요. 저분도 백수 아니에요? 저분이 뭐 발끈하시나요? 그러니까 둘 중 하나라고요. 망상을 하거나 뭐 네. 실체 없는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도 너무 많이 봤어요. 좀 그 뭐 먼 증후군이라 그래. 리플리 증후군? 예, 이건 이런 것마냥. 리플리치요? 예, 허언증. 코그모님 해명 좀 해주시죠. 방의 인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대화할 네. 수 있는 수준이 없어요. 보니까 성지구가요? 방전이 제가 사실 퇴마사입니다. 아, 저희 코트네요. 방전이도 오락가락 하신가봐요. 저랑 저한테 방장이라 그러고 그저 주객전도 돼가지고 제가 좀 방금 접신이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솔직히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다들 그래도 목소리가 좀 다들 어리신 것 같고 그런데 만약 내가 이제 얘기했던 사람들 중에서 나이가 네. 좀 있다 30대다 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좀 진짜 죽어주세요. 인생이 진짜로 힘들어질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 뭐 끽해야 20대 후반에서 20대 초중반 아니겠어요? 그죠 그죠. 예. 뭐 지금은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렇게 뭐 병신짓 하는 나이니까 한창. 네. 우리 나얼님은 몇 살이세요? 아 웃지 마세요. 그 방금 들어왔는데 귀신 얘기하는 방 아닌가요? 맞습니다. 아니, 무슨 다른 얘기를 하고 계셔가지고. 님들 그 꿈에서 춤추는 여자 귀신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좀 환각을 좀 자주 가서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예 좀 들어볼래요? 그 제가 흑병이 좀 심해요. 근데 죄송해요 저 지금 김현진 귀신한테 지금 빙의 돼갖고 누구세요? 아 저 저기 인천 나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 예 아 근데 예. 생긴 건 베리나 뱅이 하신 거 같은데 어렸을 때부터 아 조용히 해주세요. 네 한 말씀하세요. 네 어렸을 때 몽유병이 좀 있었는데 한 14살 정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네네 어느 날은 아버지가 거실에서 TV를 보시다 그대로 주무셨는데 네 중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록 나기를 깨셨대요. 중문이요? 네, 중문. 그 집에 그 중문 있잖아요. 신발장 앞에. 드르륵 열리니까 해가지고 아버지가 봤는데 제가 서 있더래요. 네. 또 그 눈을 감고 문을 계속 열려고 그랬대요. 덜컥덜컥 하면서 눈을 실눈을 뜨고. 네. 그래서 땡땡아 너 어디 가냐? 아 이런 싸가지 없는 새. 아 좀 들어보자. 좀 진지하게 얘기하고 얘기하지 말고 김코그모랑 도서관이랑 코트는 권해온 이 세 명 내리면 방 깔끔해져요. 예. 어, 계속 말씀. 아주 예.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너 어디 가니 이러니까는 네. 누가 나를 자꾸 불러 이랬대요. 네. 아버지가 아버님 귀신 이런 거 전혀 안 믿으시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헛소리에서 이런 이야기 자, 특 자기는 절대 기억 못 한다고 함. 이런 지가 미친 짓 다 해놓고. 아 저거 그리고 가장 빠른 거 이제 풀리고 있는데. 가장 최근 얘기 가장 목격자의 진술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신발... 두고 있음. 저기 저 최근 얘기 할게요. 최근 얘기. 구라 좀 까지 마세요. 아 진짜 최근에 이건 진짜 최근에 제 몽유병 얘기. 몽유병은 과학적으로도 있는 얘기니까 제가 그 허리가 좀 많이 아파가지고 죄송한데 짧게 가능할까요? 제가 아니 짧게 열심히... 할게요 이번에는. 네, 네 사회복무요원을 나왔는데 훈련소 때 이야기예요. 훈련소 때 네네 예 네, 훈련소 때 한 2주차 때 그 다들 그 생활관 복도에 그 불침범 서고 기관병들도 한 명 이렇게 있잖아요. 당직병으로. 네.
갑자기 제가 생활관에서 반스만 입고 반스랑 그 러닝셔츠만 입고 그대로 나가더래요. 어디를 나갔죠? 아니 생활관을요. 그냥 원래는 다 예, 활동복을 갖춰 입거나 해야 되잖아요. 불침번 살 거면 전투복을 입거나. 그렇죠. 예. 그러더니 다른 사람들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벙쳐서 쳐다보는데 제가 화장실로 걸어 들어가더래요. 몸병 썰특. 아 이런. 아 근데 저는 마지막 장면은 기억나요. 몸병 썰특. 아 들어봐요. 그 누구보다. 아 들어봐. 자기는 기억 못하지만. 아 들어봐. 아 제가 기억나는 부분. 제가 기억나는 부분으로 얘기함. 이런 씨발 진짜 사람 말을 존나. 아니 몽유병은 아니죠 지금. 몽유병. 아 저 아직도 요즘도 있어요. 여자친구가 제가 자꾸 화장실 밤에 화장실을 대답도 안 하고 저는 기억도 못 하는데 갔다 온다 그러고 오줌도 안 싼데 화장실 가서 서 있다가 들어온대요. 그리고 제가 아까 그 군대 얘기는 기억나는 게 마지막에 제가 기억나는 장면은 제가 그 입병기 있잖아요. 남자들 소변 보는 소변기. 네. 거기에 제가 앉아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이 저 손을 당겨가지고 깨운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화장실 들어가서 소변을 본 것도 아니고 거기 앉아가지고 자더래요. 계속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급하게 깨웠대요 저를.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은 기억나요. 몽유병 썰특. 몽유병 썰특이래. 근데 여자친구 없으시잖아요. 아 있어요 있어요. 지금 간호과 4학년이라 실습 중이라. 일어나서 씻는다고 전화했었거든요 저한테. 씻고 다시 씻는다고. 아... 결국 이도저도 아닌 매우 재미없는 이야기임. 이런. 그게 귀신. 그럼 네가 더 재밌는 얘기 해봐. 아... 귀신을 안 믿으니까.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근데 현재 방 제목과? 그런데 저도 사실 몽유병으로 어그로 끈 거지 귀신을 믿진 않거든요. 좀 싸물어 주세요 수학 강사님. 아 영양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일단 공룡 귀신님 들어오셨는데 공룡 귀신님. 공룡 귀신. 뭐 공룡 귀신이세요? 아니 아까 얘기하다 나갔거든요. 아 맞네. 그 님 저분이 그 이모분이 무당이래요 현직. 무당 벌레예요?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 언제 너무 수준 때가리 너무 낮다. 아니 언제 멸종당한 공룡이신데요? 수학 강사님은 좀 내리면 안 돼요? 아 내셨으면 네, 좋겠어요. 좀 짜증나. 네. 왜냐면 와가지고 네. 되게 말은 많이 하는데 영양가 없는 타입이라서 지가 뭐 진행해 보려고 개발학 떠는데 그냥 찐따 새낀 거 티 나잖아요. 일단 공룡님 한번 아까 말씀하시던 거 좀 들어봐도 되나요? 아, 예, 예 들어볼게요. 예. 그러니까 반장님이 저한테 무당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맞다. 그 님 그거 신내림 자꾸 거부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님이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모분들 다 죽으셨다고. 그쵸. 두 명 다 네. 사고로 가셨죠. 그러니까 그게 그 내림굿을 그 거절을 하면 그 집안 분들이 되게 다쳐요. 기영아가 태어난다거나. 아 진짜로. 기영아요? 네. 혹시 뭐 무당이세요? 저 퇴마사입니다 현재. 아 직업이 수시로 바뀌네 병신 같은 놈. 아니 아까 퇴마사라고 했는데 왜? 저는 항상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한 손에. 아 씨. 근데 왜 현실은 노가다 하시는데 토크 들을 때마다 병신 새끼야. 아니, 노가다가 어때서요? 전부 다 구성원들이. 저 일당도 봤습니다 죄송한데. 뭐 건바이건이에요? 네 일단 공룡님은. 한번 진짜 무당한테 한번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당님이 약간 굿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아 저는 굿은 못하고 저는 퇴치를 해요. 그 항아리 같은 데 가두거든요. 고스트버스터즈예요?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안 할게. 강사님. 방장이랑 네. 수학 강사는 네. 별로 크게 저기 수준이 차이가 많이 안 나네 보니까. 아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저한테 죄송한데... 갑자기 돌을 던지세요. 네. 괜찮네요. 그러니까. 저 나할님 혹시 어떤 문제로 오신 거죠? 저요? 네. 그냥 토크온 개병신 벌레새끼 그냥 구경하러 온 거죠. 사파리 구경하듯이. 맞죠. 인천님도 네. 다른 의미로 테마서 하시네요, 그죠? 그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사이버 망령 새끼들이니까. 근데 인천 나할님은 아, 좀 닥쳐, 이 병신 그러니까 엄마 없는 새끼. 소리 끌게요. 아, 도서관님. 아, 저 도서관님 소리 껐어요. 네. 네, 철마다 좀 필요해 보이세요, 도서관. 네, 네. 공룡 그러니까. 귀신님도 대목자는 그런 좀 컨셉 좀 잡지 마세요. 네. 아니 근데 네, 공룡님은 진짜로 네. 자기 이모분이
그 내림굿 거부해갖고 막 죽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내가 봤을 때 공룡님은 그냥 턱에다가 불벅 달고 턱살 뒤지게 흔들리면서 목소리부터가 좆돼지잖아요. 공룡 귀신. 요건 하지 말아주세요. 돼적 된 거요? 돼지는 돼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돼야 돼요? 예. 저건 최소 몸무게 80kg 이상이고 목소리 좀 두껍고 웃을 때도 약간 에이. 혀 뒤로 웃잖아요. 아, 그 비강 쪽에서 예,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웃을 때 뱉는 소리가 아니라 소리까지 먹어버리잖아요. 코와 목 사이에서. 예, 맞아요. 코랑 목 사이에서 그걸로 웃잖아요. 이렇게 웃잖아요. 돼지들 특징이 저렇게 쳐오세요. 돼지 여자들 예. 특. 예. 에 무서운. 공룡 귀신님 코곳이죠 잘 때. 네, 강사님 닥 쳐주세요. 아까 말씀할 때도 혀에 살이 많이 쳐갖고 강사님 닥 쳐주세요 이러잖아요. 뚱커는 잘 쳐먹어가지고 저는 보면 좀 밉더라고요. 그쵸 네. 막 중간에 수면 모으고 가지고 공룡 귀신 뚱뚱한 거 맞아 아니에요? 솔직히 팩트로 말을 해요 제가 아니 맞아 아니에요 맞아 아니에요 팩트죠? 아, 웃을 때 돼지 느낌이 있긴 한데 날린보다는 아니죠. 그러니까 돼지 맞죠? 돼지 맞아 아니에요. 미친년 120kg보다 가볍다고. 아니 돼지 아니에요. 말해봐요. 아, 나흘린 120kg세요? 돼지 아니에요. 그거 지금 막 끝까지 대답 안 하는 거 봐. 아 이게 뭐 롯데에서 갈 때 출연만 들어오라니까 자꾸 돼지가 들어오시죠 이게. 아, 죄송합니다. 토크온이 네. 진짜 여러 사람 인생 망친 거예요. 그렇죠. 토크온 근데... 없었으면은 저 사람이 나름대로 네. 뭔가 좀 생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그럴 텐데 그나마 이제 목소리로 얘기할 수 있는 곳 편견 없이 사람 목소리만으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곳이 토크온이니까. 네. 아니 근데 코트님도 토크온으로 이득 많이 보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왜요? 왜요? 저분이 뭘로 이득 봤는데요? 저분이 토크온으로 내가 무슨 토크온을 살려야 된다는 대의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개병신들 구경하러 오는 건데요. 아니, 어찌 보면 저분하고 토크온은 윈윈이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전에 그 일본 그 유튜버 중에 충왕전이라는 그런 컨텐츠를 하는 그런 곳이 있었어요. 예. 알죠, 알죠. 곤충끼리 맞짱 붙이는 예. 거. 그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 예. 그럼 그 코트님은 그거를 싸움 시키는 그런 예. 건가요? 그 사람도 관찰하러 오는 거죠. 아, 그 영강씨 말씀하시는 거죠? 아, 영강씨는 일본 사람이 아니죠, 한국 사람이죠. 코트님도 퉁퉁인데. 남을 이 방은 진짜 흐름 왜냐면 도서관님 흐름 끊지 마세요. 이제 이 방의 찐력이 네. 너무 강한 찐따리 너무 심하다. 네. 아 우리 재명님이니까 아, 안녕하세요. 아 진짜 아 나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아 기영님 안 들려요. 저도 기억님 안 들리네요. 그러게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인천 나월은 그 혹시 코트인가요? 예. 코트세요? 네. 확실해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맞는 것 같아.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게 중요한가요? 아, 그 궁금해서 코트네 이거 코트다 코트. 목소리는 비슷한데. 트렌치 네네. 코트 오케이 네 반갑습니다 코트님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왜 또 저 인터뷰 달라고 하세요 재미없게 그 날아가시지 않았나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저 날아가서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아 나라를 가셨어요 아 저 뭐 그거 뭐 때문에 날아갔죠 아... 우리 집에서 라면 먹고 가 라면 싫으면 나를 먹고 가 아 조금만 기다려 아 근데 나락가도 우리보다 돈 많이 벌고 잘 살게? 아니 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고 아, 나도 궁금하긴 하다 뭐 잘 보진 않는데 BJ 1초 때는 걱정할게 나 그 성대모사 할 수 있어 왜 나한테만 이렇게 엄격한 건데 맞나? 진짜 왜 이렇게 아니... 여기까지 아니 토큰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사회성 떨어진 새끼들 다 모여있네 여기 진짜 방마도 아, 되게 다르게 찐따 새끼들 우리 태연이도 사회성 떠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 코트다 아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너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 오. 오, 근데 진짜 비슷해. 진짜 똑같은데? 나 볼륨을 키우라고? 쟤 왜 저래 자꾸 볼륨 키우라는 애? 나 세팅을 바꾼 게 1도 없는데? 쟤 왜 저래? 좀 괜찮은데요? 이어폰을 들어서 그런가? 내 목소리만 작아? 그래? 그럼 마이크 방향을 살짝 바꿔줄게. 이렇게. 아아아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가 커. 그래. 반갑습니다. 반갑다. 반갑습니다야지 새끼야. 반갑다. 그래 반갑스 모디. 뭐하노? 글로벌에서 뭐지? 아 진짜 니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미쳤냐? 어? 아 병신 새끼 귀찮아서 이제 방 옮겨 다니는 거 잘 안 하는데 좀 많이 더 옮겨 다니긴 해야겠다. 어우 수준 대가리 낮은 애들이 너무 많아갖고 안 되겠어 이제. 아까 방송 중이긴 하던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누가 방송 중이라는 거예요? 누구요? 아니 근데 뭐 노래하는 코트님이에요, 저분? 네. 아, 들어오기 전에 제 얘기하고 있었구나. 아니요. 딱 들어오길래 닉네임 보여 가지고. 아, 그래. 아, 보이자마자 바로 얘기했구나. 네, 네, 네. 아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상인들 찾기 너무 힘드네요. 토크원에서. 네. 잘 오셨네요. 예, 여긴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콘텐츠 아직도 하고 계셨구나. 안 하지 않나요? 그냥 혹시 어디 사는 몇 살이세요? 방장님! 네? 왜 진행 안 해요? 그러니까 방 진행해주세요. 왜 말 안 하세요? 아, 뭐 저 뚱뚱한 신분이 할 것 같아서. 아... 왜 저래? 아니 왜 오자마자 공격적으로 나오세요 갑자기. 왜 똑같이 하세요 그냥. 싫어. 왜요? 가만히 있을게. 아니 왜 비극적이네 이 방. 저런 새끼가 왜 방장이지? 아. 아, 저도 저런 새끼인지 몰랐네요. 와 근데 진짜 코트 저런 병신 쓰레기가 왜 방장을 쥐고 있었을까 이 방은.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 다 괜찮았던 것 같은데 눈치도 없네 방장 보니까. 친구 없나 보다. 불쌍한 새끼.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꼭 무언가 될 필요는 없어. 뭐가 될 거야? 때문에. 네, 방장님 그럼 뭐가 되려고요? 토크온 방장을 했죠. 말해봐요. 떨지 말고. 그냥 샐러리맨 할 것 같아요. 샐러리맨이요? 네. 존나 자신 없다 말하는 거. 지랄 족발. 어떤 회사에서 저런 개병신을 뽑아요? 네? 아니 샐러리맨이래. 지가 봤을 때 가장 지가 봤을 때 가장 좀 뭔가 직업 중에서 만만하다고 생각했나 보지. 근데 샐러리맨이 되기 위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몇 살인데요 방장님? 이렇게 26이요. 그러니까 아니 코트님은 근데 26. 한 10년 후에 뭐 하세요? 아 뭐요? 뭐 누구요? 네, 네 10년 후에 뭐 하세요? 안마방! 아 방금 코트님이 얘기한 거예요? 다해 놓고 안마방 가는 우리 태훈이. 와. 아. 마이크 꺼봐. 다해는 누구고 태훈이는 누구예요? 여러분 진짜 이게 어쩔 수 없나봐. 이게 그냥 인터넷에서 가장 심해 있는 새끼들이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쵸. 네. 그것도 맞죠. 내세울 거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새끼들. 아 방금 패드립 친 거예요? 뭔 소리야. 아우 재미없어. 아 병신. 네, 이럴 때 방장이 좀 저런 애들 좀 이렇게 잘 저기 가지치게 해주면 좋을 텐데 방장이 같은 수준이라 방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병신. 진짜 일말의 기대를 기대마저도 저버리네. 듣고 얘기하고 알아서 써내려 나가. 안녕하세요. 안 나갈 거고요.
안 나올 거고 형, 니 연상 역겹 그냥 말도 존나 못해. 아, 이렇게 다들 싸우고 말 잘하고 왜 이렇게 그래? 다들 싸우고 막 증오 표출하고 왜 그래요 서로. 아니 그래, 뭐 똑같, 그래. 똑같은 애들끼리 막 싸워 그래. 아 저 고해상세 받을 거야. 아니 왜 그래. 똑같은 애들끼리 싸우고 그래. 내가 한 말 아니야 이 개미친 년호의 날강태. 아우 진짜 싫다. 일부러 안녕하세요. 네. 아 진짜. 예, 반갑습니다. 이게 뜯어버릴까? 그냥 아무 방에나 이제 다 쑤시고 다니시는구나. 누구? 아, 아닙니다. 아무 방이 아니라 방이 하나같이 다 똑같네요. 방은. 저거 봐. 어, 아우 씨발 아우. 누구 했어? 박재정이요. 박재정 박재정. 사람 왜 이렇게 많아졌니? 방 잠갔어 그래서. 어 잘했어. 몇명 말해봐. 네, 1등이다 씨발. 근데 저희 이전에 하던 대화 주제가 방송 못 나올 정도의 수위였던 좀. 어 어떤 건데요? 성인들이 하는 얘기. 아, 예, 예. 아, 뭐 괜찮습니다. 뭐 직접적인 표현만 얘기, 아니면. 뭐 이런 거. 아, 그럼 그런 거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근데 본인이 알려주길 원하느냐 그렇게. 아, 그러니까 뭐 주제가 뭐였어요? 멜로나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데? 말 하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아, 별로 뭐 안 하고 싶은데? 아 방송에서 저분의 사연이 나갈 것 같아서요? 네. 저분이 뭐 무슨 어떤 고통을 겪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야 누군데? 아 근데 뭐 코트잖아, 이게 코트. 뭐 신상이 나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아, 얘기하셔도 코트라고? 좋고 안 하셔도 어. 좋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 진짜 코트야? 진짜겠냐. 코트 맞아. 아 저 한숨 쉬어서 죄송합니다. 방마다 코트 맞아? 어 코트다. 이걸 지금 계속 한 다섯 번째 지금 겪고 있는 중이라서 코트, 좀 나 근데 코트 그거 노래 들어보고 싶어. 코트님 방송 중이세요? 근데 저분 약간 여왕벌 시작업을 어, 쓰시네. 어 그러네. 잠시만요. 저 여성분 본인이 이 방의 유일한 여잔가요? 네네. 여왕벌식 화법을 쓰시네. 아니 대상이 바로 앞에 있는데 코트님 뭐 저 이거 뭐 불러주면 안 돼요 해도 되는데 나 코트 그거 듣고 싶어 이러면서 오, 혼자 얘기하네. 뭐야 맞긴 해. 내 위에도 여자 있어. 예, 그 여왕벌식 화법 여자야, 좀 채롱. 쓰지 맙시다. 예. 채롱이랑 대화하면은 난리 날 텐데. 저거 봐. 야 채롱 불러. 맞긴 해 맞긴 해. 채롱아. 여왕벌은 남자들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여왕벌이 되진 않고 아니, 남자들이 코트, 이렇게 만드는 코트 지금 시험까지 예. 안 자고 뭐하냐 그런 거죠. 둘 다 마이크 뭐 열려 하세요? 있고 충분히 대화해서 소통할 수 있지만 자기 채통 지켜야 되거든요 여왕벌은. 예. 라디오요? 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악물고 안 들리는 척 나와주세요. 코트님 그 고 좀 불러주세요. 고 아. 나가 돼지야. 돼지 나가래. 아 개웃겨. 내 여긴 어쩐 일로 들어오셨어요? 근데 채롱이 몇 살이야? 저 17이야. 지금 표정이 방송할 맛 안 나는 표정인 것 같은데. 아니 뭐랄까 좀 인간한테 환멸을 느끼네요. 토크온 인간들한테. 그럼 와. 하지 마세요. 네, 망상놀이 하시는 거 어때요? 아, 그래서 정상적으로 대화가 가능한 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지금 나 오늘 되게 많이 돌아다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근데 저런 개병신 오랑우탄 새끼들만 방에 있으니 씨발. 아니 어떻게 방송을 합니까? 아, 물론 저들이 저한테 중... 맞춰줄 필요는 없어요. 어, 방송 중이야 아프리카 TV. 근데 그래도 면상 안 보인다고 다들 저러고들 그냥 다니는 게 참 씨발 망했다. 그 세대들이 신나요. 아 장난이에요 장난. 왜 그렇게 진지해요. 나 토콘에서 아프리카는 사람 처음 봤어. 어? 저분 원래 그 유튜브에 있었죠. 원래 토콘으로 거 하시는 분이잖아. 아니 그니까
여기 지금 내가 실제로 처음 봤다고. 이 실시간으로. 담배 아니 그래서 무슨,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와 근데 욕 뒤지게 먹는데 지금 채팅방에서. 당연히 저 사람들 입장에선 님들이 병신 같아 보이죠. 대화 주제도 흐름도 없고 그냥 그저 남 눈치나 보고 누가 이랬다면 아니, 근데... 이리 입술리고 저리 입술리고 이러니까 주제 있게 방송에서 전에... 뭔가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일단 들어오면 딱 그거야. 오 코트다. 근데 이해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냐는 얘기죠. 내가 뭐 방에서 뭐 아니 저 원래 저 원래 코트가 있었는데 저희 뭐 게스트비 이제... 입금되면은 텐션 맞추죠. 네, 맞잖아요. 아, 진짜 싫다. 아니 이 셰프들도 요리가 가능한 재료로 하지 이런 쓰레기 같은 재료로 무슨 요리를 만들어요. 예? 네? 재료값 괴롭다는 게. 다무시하는 건 아니고 일부 그냥 좀 일부에 좀 수준 낮은 사람들이 있어갖고 좀 그러는 거고 예 그냥 제 어떤 푸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대화들 나누세요 일단 계속. 예. 아니 아프리카. 방송을 보지 마 그냥 씨발 떠드는 새끼들. 이건 왜 이런 줄 알아요?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네. 아니 사실 내가 봤을 때 뻐꾸기님이 잘못했어요 이거는. 방에 어떤 기틀을 잡고 그래 방장이라면 방 관리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냅두니까 뭐 이렇게 진지해. 근데 이런 방장 특 지옥하면은 발작하면서 강퇴야. 팩트예요 그게. 아니 예. 근데 코트님 몇 살이에요? 싸가지 없는 년이네. 아 코트님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진지야 대신한테 여기 한숨을 쉬세요 자꾸. 아 죄송한데 저 흡연 중입니다. 저 신경 안 쓰시면 안 돼. 왜 다 제 눈치를 왜 다 아, 나가주세요 그러면. 아니 모든 아니 모든 시선이 저한테 꽂히니까. 아이, 아 그, 신경 안 쓸 수가 없죠. 얘기하세요. 방송한 사람인데. 아니 코튼님 어쩌다 오셨어요? 코튼님 몇 살이에요? 아니 뭐하요? 떠드세요 저도. 예. 올해 몇 살이야 코트? 표가 네이버에. 몇 시였지? 굳이 쳐갖고 알아보고 싶진 않고. 서로 간에 이게 적대심 표출하지 말고 좀 저기 방에 저 오기 전에 뭐 얘기하던 대로 하세요. 뭐 다들 이렇게 저를 신경 쓰십니까? 방에서 무슨 뭐 있다고 오자마자 뭐 저한테 다들 시선 신경 썼으니까 그런 거지. 저 억울 안 끌었습니다 이 방 와서. 예. 아 웃겨 진짜. 아니 진짜 왜 이렇게 다 조용해졌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제 무비가 있었는데 말하기 싫어. 두목님 들어온 것도 아니고 얘들 다 그러니까 다 눈치를 보게 됐어 여기 채팅만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처음부터 보면은 저 17살 저 친구? 저 친구가 좀 방에서 좀 저기 폐악질을 한 것 같아요. 제재가 없으니까 방이 계속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채롱이 지금 욕 먹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말고. 아 지금 고딩들 방학이구나. 난 빽빽거리는 년인데 고딩이었어? 17이래요 채롱이라는 사람 저 사람. 시발년 그냥 빽빽거리고 죽여버리고. 아 근데 미성년자들 시발년 이런 욕은 좀 그런 것 같고요. 아 제가 존나 심해요. 패드립까지 쳐요 전혀. 아 그래요? 존나 빽빽거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릴 뻔했어 아까. 그냥 성욕 부산물이네요 저 새끼는 그러면. 예. 그러지 마세요. 나음 당한 새끼네. 나 17살 때는 안 저랬는데 왜 저럴까 요즘 애들이? 아니 토크온하는 그 저기 미성년자 애들이 좀 저런 특이 있어요. 예. 뜨신 밥 처먹고 저거 내 딸이 저랬으면 저 패버렸을 텐데 진짜로. 예? 아니 채롱 씨. 왜 그러고 살아요? 17살 처먹고? 말 못하는 거 봐, 병신 같은 년. 아유. 채롱이 운다, 울어. 채롱아, 말해도 돼. 무식한 년 같은 이라고. 근데 어리니까 그럴 수 있죠. 예. 어리니까 또 얼굴도 안 보이고, 익명이니까. 아무 말이나 짓거려도
상관없으니까.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아, 말 안 하는 거 왜 이렇게 웃긴 했죠? 근데 저 여성분, 지금 말씀하신 여성분이 미운 신우이 역할이에요. 그만하세요. 예. 여보, 그만해요. 나 원래 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아니, 저분 저 채롱이 입장에서는 님은 아군인데 왜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있지? 라고 하면은 채롱이님 입장에서는 님이 더 미운 법이에요. 지금 미운, 근데 방이 갑자기 네. 말이 없어진 게 코트님 들어오고 나서예요. 뭐 제가 원인이란 얘기입니까? 존재가 원인이에요? 아. 약간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건 아니죠. 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너무 신경 많이 써서 그런 거지. 갑자기 다 쫄아 있어요. 코트님 노래 하나만 해주시면 안 돼요? 예? 노래요? 네. 아, 노래 부르긴 좀 그렇고. 사진 좀 보여주시면 안 되나요? 한번 사진을 보내줘요. 아니, 나한테 노래 시키는 사람이 모니터 너머에 인도 코끼리 년일지 아니면은, 예. 좀 인스타도 좀 하고 좀 이쁘장에 생긴 여성분인지 모르잖아요. 아 근데 본인한테만 네. 보여주는 건 상관이 없는데 방송하고 계시잖아요. 어 그쵸 그쵸. 아니 그거 뭐, 저는 공개 안 해요. 아니 예. 어떻게 믿습니까? 믿지 마세요 그러면. 예. 하, 그래도 대화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이분밖에 없네. 여성분밖에 없네. 어떤 대화를 하고 싶으신데요? 아니 뭐 저 들어오기 전에 무슨 대화들을 나누고 계셨으니까 저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대화에 끼려고 그랬었죠. 아 지금 다 조용한 게 너무 웃기라고. 아 근데 그 아까 그게 주제가 민감해서 들어오시니까 밝히기 싫다 해가지고. 아 예 개인적인 네. 그거니까 밝히기 싫으면 안 밝혀도 되죠. 그냥 방장이랑 뭐 아까 게임하고 있다고 해가지고 말을 안 할 거예요. 코트님은 고민 같은 거 없으세요? 저는 뭐 딱히 제가 고민은 없고 전 고민 있어도 스스로 해결하지. 예. 불특정 다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니라서. 예. 하이가 누구야? 지금 채팅방 보라고 나한테 쪽지 와 있는데. 그거 그 시청자들이 한데. 내 욕도 난무하고 있나 봐. 또? 아니 아니요 욕 많이 안 해요. 그냥 다 채롱 욕밖에 안 해요. 네, 내 성드립이랑 패드립이 너무 많은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랬으면 제가 제재를 했겠죠. 네. 와 채팅창 진짜 존나 웃기다. 뭘 아니, 웃겨요? 일반인들이 방이... 너를 보는 시선인데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지. 저거를 가지고 자기가 어 내가 이런가? 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저거 보고 웃기다 그러니까 안타깝네. 아니, 모르는 사람이 쪽지 와가지고 아프리카에 내 욕 막 한다고 캡처해서 고소하라는데 아니 고소가 되나? 근데 좀 대화가 너무 좀 저 그 생산적이지가 않고 좀 너무 저 소모적이니까 그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시죠. 예. 약간 방이 지금 시청자 토크온인데 네. 거의 구도가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처음에 아. 들어갔을 땐 그렇게 편견 없이 그냥 이렇게 토크온을 하는데 이제 패턴들이 보이니까 시청자들도 이제 어찌 보면 좀 지겹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원숭이 새끼들로 보이는 거예요. 뭐지? 일단 들어가면 이제 오 코트다 코트다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한 명이 막 잼 넣고 나대고 시비 걸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솔직히 뭐 코트도 사람이고 나는 뭐 코트라고 말 안 했으면 코트인지도 몰랐고. 그러니까 다들 그래야 되는데. 아니 그냥 나 대화를 했는데 갑자기 이제 아무래도 토크온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특정 다수가 되네. 저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특정성이 있으니까 제가 좀 인천 나홀로 항상 토크온에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게 신기해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너무 좀 과한 거? 과한 그런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좀 쫄아 얘들아. 왜냐면 이제 다 찐따 새끼들이야 그런 거예요. 예. 외롭고 친구 없고 이러다 보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한 명도 코트님 아니에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네. 어, 근데 시청자들 나한테 관심 왜 이렇게 많아? 그게 아니라 님이 아까 너무 나대서 그래요. 제가 이제 또 매력이 있긴 하네요. 됐네. 아 존나 웃기다. 아니 방송을 하고 있는 나도 채팅을 그렇게 신경 안 쓰거든요. 아니 근데 이 와중에 네. 내 팬 한 명 생겼다. 아 그러지 마. 아니, 저는 사실 방송 안 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토크온을.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래 코트님 그런 적 있어요? 어떤 거요? 약간 코트 아닌 척하고. 그런 거 그런 적 있어요? 그런 거 안 하죠. 코트님 뭐 요새 뭐 하고 지내요? 이 방도 실패. 씨발 진짜. 6시 넘긴 했는데 마무리가 이러면 안 되니까 조금만 더 할게요. 인천 나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앞이 앞날이나 생각해. 어 찐이다. 시작됐다. 시작됐다. 어 찐이다 찐. 시작됐다. 뭐가 시작됐죠? 그 패턴이야. 그 패턴. 아니 골룸 새끼가 자꾸 그걸 생각한대요. 반지나 가져오지. 어, 인천님 잘 지내셨어요 요즘? 이런 개돼지 새끼들. 이런 개. 바로 자를게요. 예, 아 방관리 잘하시네. 아 감사합니다. 하이님. 역시 내 부하. 하이님 지금 잘라도 되나요? 아 죄송해요. 방관리 가짜 저런 거 잘라주세요. 아니 인천님 진짜 짜증나게 왜 들어오셨어요? 제가 들어오는 게 짜증이 나요? 스미스님? 네. 스미스님 좀 짜증나요. 스미스님이 이 방의 주체가 아니잖아요. 맞아. 스미스님이나 저나 같은 입장으로 들어온 건데 왜 제 때문에 짜증이 나세요? 몰라요. 정신이에요. 그 존재 자체로 짜증나는 사람 있잖아요. 이 방에 기존에 근데, 있던 사람도 얘기를 하네요. 근데 스미스님 이 방에서 존재 자체로 짜증나는 사람 당신이에요. 어, 너예요. 너 정신. 아 나예요? 아 근데 스미스님이 노래는 뒤지기 잘 모르시긴 하더라고요. 혼자서. 어 잠깐만 인천나월님. 네네네. 이분 BJ 아니야? 네 맞아요. 아 생긴 줄. 아... 괜히 모른 척하면서 괜히 또 아니 네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 패턴 좀 그만합시다 이제 지겨워가지고 아, 오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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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방금 열 번째 좀 옮겨 다니는데 그 패턴이 그, 또 시작되니까 좀 지겨워진다 그만. 그래서 네 그냥 아니, 똑같은 토코나는 유저로 받아주시면은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저 자연스럽게 대화 끌려고 온 거니까 그러면 어디서 몇 살이시죠? 인천 나올리? 어디서 몇 피로가 맞죠? 어디서 몇 살이시죠? 방장님 네 그 저 말을 해. 말도 못해. 방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대화 잘 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진행하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 MC 자질이 부족하군요 지금. 예. 자자. 아니 근데 아. 방장님 저렇게 시비 거는 시비충 새끼들은 그냥 바로 쳐내주시죠. 바로 가서 마음을 드릴게요. 스미스라는 분 때문이죠? 아니 스미스 아니 스미골 스미골. 아 스미스님 이 방에서 미움 많이 받고 계시네. 아니요 저. 왜 이렇게 현실에서 저도... 친구 없고 개병신에다가 이 방에서도 이런 개병신 취급당하세요? 궁금해서 그래요 스미스님. 아니 저 새끼 현생에서나 인터넷상에서나 왜 이렇게 그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시냐는 거죠. 본인에게 근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아니 근데 생각 안 하시죠? 생각 안 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죽으세요 그냥. 그따위로 살 거면. 안티도 인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안티도 인기이기 때문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 모두 저는 알겠어요. 너무 말도 말도 잘 못하는 거 봐. 평소에 얼마 사람이랑 대화를 안 하면. 아 그쵸 여기는 사람이 좀 정리를 해줘 해주세요. 여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죠. 여기는 다 봐봐 말하다가 지금 욕조리는 거. 스미스 혹시 딸 치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원장님. 네. 스미스라는 분은 전형적으로 이렇게 군중 심리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그때 이렇게 나서길 좋아하는 거지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주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네요. 어, 심리학 가세요, 신천님. 그게 아니라 개병신 찐따들이 보통 그렇거든요. 예. 네. 아 잠깐만. 그러면은 본인도 포함 안 하는 거예요? 봐봐. 말할 때 마지막에 주목적인. 본인 저랑 비슷한가요? 뭔 개소리야. 자신감도 없고
남성성을 잃어버리셨나 보다. 아 이제 그 스미골님 나갈 때가 됐네. 또 딴 방 찾으러 가셔야지. 네? 뭔 말하는지 모르고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말기도 못 알아먹고. 생김 자리 아니라 생김 못이잖아요 그쪽은. 스미스님 웅얼거리지 말고 그냥 침대 대가리 쳐박고 그냥 주무시면 될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 고통 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고통을 주셔가지고 철저하게 그냥 고립되시면 좋겠어요 스미스님. 무레님 안녕하세요. 인터넷도 끊어버리고 싶으니까. 안녕하세요. 인터넷이 좋죠. 저에겐 필수죠. 아 병신 너스레 떠는 거 봐. 아유 씨발 무잼 새끼. 존나 매도하네. 방 인천은 좀 매우시네. 매콤 하시네. 매콤 펀치 매우시네. 무레님. 네. 어 목소리가 좀 이렇게 잠에 살짝 이렇게 잠긴 목소리인데. 네. 조금 섹시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진짜. 아, 이건 칭찬인가요? 아니면 무례한 건가요, 무례님? 그거는 지랄이세요. 아니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본인한테 물어봐야죠. 지방 아니 그거를 좋아하는 여성분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래요, 이 도태 한남충 새끼들아. 네네. 그냥 소치 달랑거리면서 그저 스윗한 척해 보려고. 그러니까 님들이 도태되는 거예요. 여자한테 아무런 인상도 못 주고. 혹시 모두를 네. 적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그게 건가요? 그게 아니라 너무 주변에서 이렇게 저 잡음이 심해서 그렇습니다. 와꾸는 지가 제일 잘해. 아니 무례하긴 무례님 뭐 제가 방금 그 좀 목소리 좀 섹시하다고 한 그 표현이 본인에게 좀 이렇게 불편함을 드렸나요? 네. 아 불편하셨구나. 한마미지라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악 물고 못 들은 척 하는 거 봐. 색투더씨? 색투더씨는 씨. 예. 아 목소리가 좀 섹시하시네요 라는 얘기가 좀 약간 불쾌하신 것 같군요. 나오라 내 마이크 내렸냐? 아유 아니 들립니다. 아 본인이 뭐라고 마이크를 내리겠어요. 나오라 그 뭐냐 노래 한 곡 해봐. 본인이 뭐 되는 줄 알아. 무례하기님. 네. 씨발 존나 집요하네 저 새끼. 이게 다름이 아니라 사과를 좀 드리고 싶네요 공식적으로. 제가 무례하기님 소리를 듣고 우리 무례하기님에게 섹시하다고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사과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진짜 성희롱 국회도 이거 되는 거예요. 성립해요. 인천님을 제가 법 알거든요. 게 있어요. 법 알거든요. 제가 법 알거든요. 성희롱 고사를 성립템. 우영군이거든요. 떠오르는 게 하나 있거든요. 우영군 누구죠? 사냥꾼 같아요. 마치 저기 대화가 자꾸 저기 중구난방으로 너무 그 시장통 분위기가 나니까 오디오 네. 서로 겹치지 않게 예 좀 아, 서로 좀 이제 배려를 하고 대화하면 좀 좋겠네요. 이거 뭔데? 이거 방장이세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세요? 씨발 진짜. 이러니까 아니 인천님 그... 네가 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아 생기님 대장부터 그... 마냐 이래라 생기님 아 방장님 환자 네? 좀 강퇴 좀 해주세요. 환자가 자꾸 넘나드는데 방장님의 이렇게 철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네네네. 예 저분은 사실 제가 아까부터 사실 좀 사실 저한테 시비 거는 저분도 외로워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반응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아 괜히 또 철저하게 계속 인간적으로 무시하니까 그게 싫은 거죠. 인천님 괜히 공감한 척하지 마시고요. 너무 좀 너무 착한 척한다 지금. 짜증나 진짜. 아 죄송합니다. 아 씨발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왜 이래 나냐. 죄송합니다. 아 저기요 정벌군님 네. 그런 것도 이미 다 지났어요. 그런 거 다 재미 없어졌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요즘은 솔직한 게 대세예요. 그럼 스미스님 한번 재밌게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저는 재밌죠 사람 자체가. 누가 자체가 고기지. 직구석에서 하루 종일 선풍기 틀다가 이제 에어컨 하나 샀다고 뒤지게 눌러대면서 남들한테 자랑하는 거. 아 대단히 땀이 존나 나가지고 지금. 아. 아니 왜 제스님 사람한테 말을 왜 그따구로 하세요? 아니 정관님 왜 아니 에어컨 인천이. 그 누르는 그 저기 버튼 소리 너무 듣기 싫잖아요. 아니 인천 이 새끼 집에 가서 그 비품이 듣기 싫어서 그런 겁니다. 말 아예 듣질 예. 않네. 아 생기님 그만하시고 아 너무 주정 부리신다 지금. 말을 왜 졌다고 하는 거야? 무슨 봤네? 집에 금괴 자랑하듯이 씨발 에어컨 존나겠네. 아 온도는 또 설정해야죠 또. 예. 그러니까 제습을 틀어놓고 약간 에어컨을 튼 것 같은 약간 그런 스미스님 네네.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네. 네, 왜요? 너무 소모적이니까 듣는 사람이 지치거든요.
영양가가 없는데 계속 자신의 존재를 어필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시잖아요. 끊임없이. 아, 뒤지기 싫어가지고. 바락이죠. 예. 다 같은 입장인데. 아, 스미스는 안쓰러워 보이다니 그냥 닥치고 있어라. 예, 아, 생김님. 말 많이 하지 맙시다. 제가 스미스님. 부탁할게 너. 예. 아, 제가 생김님은 좀, 아, 좀 빠져주세요. 네. 기분이 좀 안 좋네요. 생김님 같은 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 씨발. 아, 존나 많아. 근데 전 좀 창피합니다. 같은 남자로서 여러분. 왜냐면은 무례하기님 같은 경우 이 방의 유일한 여자잖아요. 어, 아닙니다. 이렇게 남자들끼리 아 그래요? 근데 남자들끼리 네. 이렇게 막 분열하고 자기들끼리 물어뜯고 정말 투견장 마냥 서로 이렇게 으르렁거리는 모습 보면 여자들이 얼마나 이렇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의미 없는 이런 싸움질 하지 맙시다. 네, 동의합니다. 예예예. 예, 예. 지가 먼저 이게, 싸움 이게 다 만들어놓고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에요. 무슨 소리야? 이제와도 씨발 지가 뭐 된거만 북한이 원하는 그림이래. 왜 견제하세요? 간첩이... 네? 왜 다들 견제를 하시냐고요. 방을 어떻게든지 좀 좋은 방향으로 가게끔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니가 먼저 스미스한테 존나 갈굼해서 조지가 떨어놓고서는 이제와도 아... 끝없이 분열한다니까. 끝없이 분열해. 그러니까요. 네. 무슨 뭐 냉면 면발도 아니고 자꾸 분열하네. 냉면 면발이요? 뭐 어떤 상황에서 냉면 면발이 왜 분열을 하죠? 왜 비율을 하죠? 아 계속 끊으니까 그 뇌 안 거치고 자꾸 말씀하실 거면은 벽보고 하세요. 왜 자꾸 왜 그러세요? 아. 스미스님 네 좀 자제하도록 자기 드립을 설명하고 있네. 그러니까 저 방장님이 저분 재봉 저 뭐야 완전히 그냥 아가리 자물쇠 채우면 저 사람 말도 못할 것 같은데 내려버리는 아 저 스미스라는 제가... 사람이요.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 너무 무미건조하게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니까. 아 근데 그게 또 매력이죠. 연보 레오지 말란 얘기예요. 예. 아, 제가 파일을 외울 순 없잖아요. 그래도. 웃음님 안녕하세요. 저 근데 저게 왜 웃음이죠? 그 이모티콘 웃음. 아 누워져 있구나. 네 돌려놓은 거예요. 아 약간 순수한 컨셉도 이제 안 먹혀요 이제 그거. 온 컨셉이에요. 온라인으로 오는 건데. 스미스님 마지막으로 저 방장님이 님을 제지 안 하니까 전 제 스스로 스미스님 끄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번만 더 같은 모습 보이신다면. 아 알겠습니다. 방송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든지 자기 목소리 많이 나오게 하려고. 예. 그 관종 새끼 마냥 그러지 마시고 관심이 필요한 방송 해보세요. 그저 미동도 없는 채팅창 보면서 병신 새끼 그냥 에? 모니터나 쳐 보고 있겠죠. 동태 눈깔로. 능력이 없는데 말을 많이 할까? 에? 저런 무능한 새끼들이 전 제일 싫어요. 능력 없으면서 개기는 거. 미스님 울어요? 아, 진짜 존나 무리. 자각 능력이 좀 딸려서 그런 것 같고 말로 네. 아 근데 무례하기님 어렵다 무례하기님 방송 어렵네 네. 이 방에 너무 무임승차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려주세요 네. 무슨 씨발 우리가 네 무슨 라디오도 아니고 18년이 들어왔으면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지 예? 가만히 듣고 이렇게 듣기 전용 참여자로 내려가시던가요 제 배우자한테 뭐 하시는 거죠? 방에 나가세요 그냥 괜찮아요. 방에 자리 차지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입 털면서 어떻게든지 방에서 분위기를 계속 이렇게 네? 읽어가는데 아니 뭘 했다고 지금 여왕과도 네. 아니고 씨발 뭐 아니, 고개 쳐들고 그냥 주둥이 쳐닫고 계세요 괜찮아요 제 와이프한테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이제 내가 봤을 때 스미스 약간 조현병 있으신 것 같은데 예 아, 무례하게 나갔네 예 얼마나 좋겠다 쓰면 나갔을까. 어지럽다, 어지럽다. 아, 근데 저런 사람들 방에 들어와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자기한테 말 걸어주길 바라고 그런 거지? 그럼 말 걸면 뭐예요? 도도한 척 하면서, 네, 예, 네. 텐션 다 뒤져가지고. 그러니까 병신 쌍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네, 차라리 스미스가 나아요. 예. 네. 저 인정받은 건가요? 하면서 지금 좋아하는 거. 기프티콘도 또 말이 맞더라고요. 예. 진짜 한번 받았다고 또 이렇게 신난다고. 선생님 우리를 찾았습니다 왜 저러는 거야? 다 죽어가는 MB가 있는데 MB는 이어 있습니다 아 근데 저 다른 여성분은 안 계시나요? 밥 먹으러 갔습니다 아
근데 왜 이렇게 여자 염이세요? 방금 임찬님 염이세요? 여자에 미친냐고요? 이 음향의 조화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방해 하려고 그래서 여자 한 아니 명... 그러면은 좀 생산성 있는 말을 하든가 이 더러운 불알탕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방금 방금 안녕하세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음향의 조화라는 게 예. 그 짜파게티에 김치를 같이 넣어 먹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아유 진짜 아 죄송합니다 짜파게티에 치즈 넣어야죠 아 그게 음향인가? 하하 어렵네 음향이라는 거 혹시 다들 토코 나면서 뭐 남몰래 치고 해놓은 여성분들 안 계신가요? 저는 그런 한남이랑은 좀 다르죠 제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가장 유방에서 도태소추 한남이 스미스님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아니 아까 여성을 위해서 그 세레나데 노래도 불러주시고 하시는 모습이 좀 인상깊었어요 스미스님은 제가 봤을 때 약간 좀 전공 페로몬이 흐르는 것 같아요 예. 페로몬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군대 다녀오셨어요 네. 스미스님? 저는 네 현역 네 갔다 오셨나요 인천이요? 네 그렇구나 멋있네요. 근데 스미스님 계속 목소리 들으니까 좀 매력 있다. 아 방금 강퇴 좀 부탁드릴게요. 님이요? 아 죄송. 아 존나 재미없다. 뭔 얘기하는 거예요? 알아서 할게요. 알아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물어본 건데 7월이는 방어기제 X된다. 또 왜 이렇게 삐지고 그러세요 또? 삐진 게 아니고 씨발 물어본 건데 X로 나오잖아요. 들어오면님 그 표현하시는 게 X된다 이런 인사들 쓰는 그런 표현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왜죠? 아, 좀 양아치색의 새끼 같아서요. 알겠어요. 그럼 순화를 예, 할게요. 좆된다 아, 이러면서 막 너스레 떨지 말아주세요. 수화기 올려주세요. 예. 알겠어요. 네. 아. 방어기제 좆된다. 왜 그래요? 괜찮니? 아 제가 찐따 새끼라서 PTSD 와서요. 가오장 돌린 거예요? 지금? 일진 말투 싫어하거든요. 센 척 하시는 거예요? 인천님? 예. 아 근데 인천님도 네네 좀, 예 흉내는 낼 수 있잖아요. 흉내도 낼 수 있지 않아요? 이제 일진들 흉내? 이제 저는 소통해서 병신한 새끼야 말 듣기 싫어 오 에휴 씨발이야 이거 찐따다 아니 흉내를 낼 수 있냐고 물어본 건데 그걸 못 알아들어갖고 뭐라는 거야? 이지랄하고 있네 아 근데 드러님 그걸 못 알아들어갖고 왜요? 드러님 이제 자제해주세요 뭘 자제해요? 제가 뭘 했는데요 아, 괜히 여기 들어가 그냥 닥치면 안 돼요? 인천님은 말 한번 섞어보려고 오신 것 같은데 맞잖아 뭘 말 한번 섞어봐요 전 님들한테 그러니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아, 닥치면 안 돼요? 싫어요 씨발년아 알겠어요 씨발년아 아니 근데 저기 그 씨발년이란 말 욕을 이렇게 너무 감정 싫어서 하니까 자제해주세요 진짜 모니터 너머로 주먹이 튀어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좀 자제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제가 너무 떨리거든요 폭력적인 사람 싫어해요. 설레신 건가? 근데 저는 욕을 먼저 먹었는데 왜 그래요, 님들. 아니 지금도 약간 감정 서려가지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감정 절제 못해갖고. 아니 당연히 이게 말로 오고 가는 거니까 감정이 입이 되죠. 구타유발자 저기 한석규 아저씨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 시발 남자네 뒤질래? 스미스 영신 같은 새끼. 아이씨. 알았어요 이제 그러면은. 저도 정상인 취급 좀 해줘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정상인 취급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상수 취급을 할게요 뭔 소리야 저 아, 네 안녕하세요 정상수입니다 아, 재미없어요 오빠 아 너무 강태준 아 저 너무 여목이다 저런 거에 웃어주는 새끼도 좀 병신 같다 왜 웃어주는거야? 드로맨님 왜 머리 바짝바짝 긁고 있어요 병신 새끼야 민선님 머리를 언제 긁었어요 제가 그 특유의 천박한 토크온 말투 좀 쓰지 말아주세요 민선님도 싫은데? 네 병신 새끼야 씨발 새끼야 족같아요 그 말투 어쩔건데 있는데 되게 쿨하
쿨하다고 느끼고 뭐 굉장히 좀 뭐 어깨가 올라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신 같은 새끼야 근데 이 씨발 새끼야 나는 토크에서 이렇게 말투라도 하지 너는 씨발 다이버는 안마방금 쓰시고 아 존나 웃기네 혼자 말하고 혼자 말하고 특유의 그 토콘 욕 배틀 중 그 어디서 들은 건 많아갖고 그런 감이죠 존나 웃기네 진짜 피아노신 새끼 물어냈어 아 나가세요 민소민님 어떻게 보면 가오 잡아다가 어째요 존재감 아, 이 새끼는 뭐 가오 잡아다가 그런 거보다 이질하고 있네 비응신 같은 새끼 저런 애들 통매형 말려가지고 피곤해서 그래요 발음이 좀 흐린 거 이해 좀 해줘요 저런 애들 특 느금마 엔터테인먼트 방송범 인천마의 특 성지고 나와가지고 논리 존나 말 버벅대죠? 말 버벅대죠? 말 버벅거리죠? 말 버벅 찔렸죠? 아 약간 토크원 연습생 느낌이긴 하네 아, 인천나 머리 이제 각각 자기가 밀어가지고 병신 새끼 좀 세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완전히 탈모 인생. 민서미 특 애미 없음. 좀 그건 혼났네요. 아, 제가 웬만한 패드립에는 제가 진짜 항상 지향하자라는 건데 방금은 약간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아 그래요? 맞긴해요. 그 인천님이 얼굴이 좀 무거워. 저 롯데리아에서 케첩 보신 적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교육에 사각지대에 있는 대병신 새끼들이 있을까요? 아니 뭐 사교육은 진짜. 받아보셨어요 인철 나은님? 병신 같은 새끼 성적표 떼라고 하면은 씨발 A 한 개도 없는 새끼 텐션 올라간 거 봐 민선님. 아니 민선미님 뭐 방송하세요? 누가 별풍선 주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목소리 아이고 별풍선 감사합니다 형님 아, 와, 존나 없네 이 비용신 장인이야. 아니 저 아니 장인 비하하지 마세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아니 화나신 건 알겠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말이 화나? 얼추만. 방장님 아, 한 명이 방을 참 흐린다 보니까. 네. 누구야? 누가 그래요 방을? 어 아, 나갔나봐요? 강태당이구나? 아 나갔구나 아 근데 저런 새끼 강대로 두면 재밌는데 왜 강태였어요? 네, 저런 애들 강태 풀고 다시 초대하면 무조건 옴 네 노죠 당연히 근데 약간 님이 오더라. 근데 지금 약간 님이랑 살짝 좀 그 저분이랑 코드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인정합니다 네 코드가 저 아니죠? 아 님이요 님 맞아요 코드가 혹시 몇 번이세요? 제가 지금 당첨번호 확인해야 돼서 아, 씨발 존나 재미없네 개새끼 저거 한번 웃어주니까 사람 버릇 나빠지네요 아 죄송합니다 먹이 주시라 안녕하세요 어 씨발 뭐야 3분 동안 입 꾹 다 탈게요 죄송합니다 그냥 나가면 안 돼요? 이번에 존나 없는데 영화에서 나오는 목소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진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이렇게 예, 언어 능력 탑재된 바퀴벌레 새끼들이 자꾸 올까? 이해할 수가 없네. Chinese. 그냥 좀 매너 있게 좀 하면 안 되나?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조용히 그러니까. 듣고 있다가 알아서 좀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해. 근데 이건 그 코트님의 유동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근데 그냥 원래 있었어요. 아니 저기 아까 민선미 같은 새끼들은 코트님 방송 보고 들어온 것 같은데. 본인도 왠지 예. 코트님 방송 보고 온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그냥 방 돌아다니다가 굳이 이제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들어오고 알았어요. 지금 라이브 보고 있으면서. 근데 밥 처먹으러 가신 여성분을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이 방의 유일한 어떤 일말의 희망이었는데 끈을 놓고 싶네요. 이제 밥을 너무 오래 처먹네요. 돼지 같은 년. 돼지년인가 봐요. 잘하고 온 것 같은데? 나간 지 좀 됐는데 아 그럼 이 방 결국 수컷밖에 없나요? 네 칙칙하죠 이 방도 근데 실패 아 근데 오랜만에 약발방에 조금 더 하고 싶네요 조금만 더 해볼게요 어쨌건 여러분들 약발보 보는 것도 내가 그냥 하염없이 떠드는 거 듣고 싶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딱히 큰 재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없을 뿐더러 수준이 너무 아니니까 오늘은